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동향은 TTH5.KR에서 발췌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 제가 살을 붙인 자료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다층 인공신경망, 다층 인공신경망 ANN이라고 하는 다층 인공신경망 기반의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요거 꼭 암기하세요. 다층 인공신경망.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검증된 라이브러리 API죠. 사전학습 결과를 제공하는 환경의 총칭입니다. 이때 환경이라는 것은 개발 환경까지 포함하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인 그 라이브러리와 사전학습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에 집중하면 되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점유 순위를 보면 텐서플로우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가 2등이고, 그 다음에 파이토치가 3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는 독자적으로 사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카페나, 그 다음에 테아노나, 그 다음에 엑스넷이나 CNTK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요게 이제 딥러닝 관련돼서 딥러닝 프레임워크 또는 인공지능 여타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런 프레임워크 동향도 함께 제시를 하게 되면 상당한 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딥러닝 프레임워크 동향을 제시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딥러닝과 관련된 거에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프레임워크를 함께 제시를 좀 해주면 점수에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텐서플로우입니다. 텐서플로우는 파이썬으로 주로 동작되는 라이브러리고요. 2015년도 오픈소스로 공개됐고, 뭐 C++이나 R 등의 언어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CPU, GPU와 모든 플랫폼,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딥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장점은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이 용이합니다. 지금 구글이 주도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죠. 단점은 딥러닝 모델을 처음부터 한땀한땀 기초부터 모두 작업을 다 해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있어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여러 CPU나 GPU 또는 다양한 플랫폼,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에서도 널리 통용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케라스는 텐서플로우의 단점이 구현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만 나왔습니다. 즉, 텐서플로우를 한번 감싼 다음에 API를 제공해요. 단순화된 API를 제공하죠. 케라스 내부는 텐서플로우나 티아노, CNTK 등의 딥러닝 엔진이 내부적으로 동작됩니다. 장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파이썬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내부 엔진의 동작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 부분 단점이에요. 태아노는 최초의 딥러닝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썬 기반이고요. CPU 및 GPU의 수치 계산에 유용하게 쓸수 있다. 태아노는 수치 계산. 장점은 파이썬 라이브러리의 하나로 다차원별과 관계가 있는 수학적 표현을 정의하고 최적화하는 데또좀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단점은 확장성이 좀 부족한 게 단점이죠. 다중 GPU 지원도 좀 부족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 머신러닝 연구그룹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게 태아노입니다. 파이토치는 원래 토치 기반입니다. 루아라고 하는
그 언어 기반의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토치고요. 그거를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준 게 파이토치입니다. 그 루아 스크립트 대신에 파이썬으로 구현한 게 파이토치고요. GPU 처리를 위해서 C나 C++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CUDA, 엔비디아의 GPU 라이브러리인 CUDA를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게 다 키워드죠.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각각 개별 프레임워크의 특징 꼭지 한두 개 정도만 잡아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MXNet입니다. MXNet은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MXNet입니다.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고요. 교육 및 추론 프레임워크, 이거 중요한 특징이죠. MXNet의 중요한 특징은 교육 및 추론 프레임워크입니다. AWS가 아파치 MXNet을 딥러닝 엔진으로 선택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확장성이 좋고 다중 GPU와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이며 기업용으로도 매우 유명하다. 그 다음에 CNTK입니다. 마지막으로 CNTK는 이때 C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테이셔널 네트워크 툴킷입니다. C가 앞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생략됐겠죠? CNTK. 그래서 우리 외울 때는 그냥 앞에 M을 붙여서 MCNTK라고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딥러닝 모델을 교육하기 위한 오픈소스 딥러닝 도구입니다. MS 리서치 팀에서 만들었고요. 2015년 4월에 처음 공개됐고 높은 확장성과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고 여러 시스템에서 실행될 때 티아노 및 텐서플로우 같은 툴킷과 비교할 때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즉 성능 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도 역시나 대중성을 따지면 텐서플로우고요. 독보적 1위고요. 그거를 좀 더 쓰기 편하게 만든 게 케라스고요. 그 다음에 CPU 및 GPU의 수치 계산에 유용한 게 티아노고요. 그 다음에 토치 기반, 루아 스크립트 대신에 파이썬 언어를 이용한 파이토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 라이브러리인 CUDA를 썼다는 거. 그 다음에 교육 및 추론 프레임워크의 머신러닝인 MXNet, 아파치에서 만들었다는 거. AWS도 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NTK. 딥러닝 모델을 교육하기 위한 오픈소스 딥러닝 도구다라는 거고요. 대충 정리되시죠? 수고하셨습니다.